<laughs> 자, 그러면요. 그두 번째 컨텐츠 갈게요. 자, 그러면요.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좀 약간 그냥 좀 분위기를 좀 텐션을 좀 올리기 위해서 한 얘기니까. 네. 자. 2020년 KBO 리그가 드디어 이제 줌 플레이오프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게 됐어요. 두 번째 라운드인줌 플레이오프로 넘어가게 됐는데. 네. 빨리 이제 분위기를 좀 텐션을 좀 업을 시키기 위해서. 음, 아까 너무 암울한 컨텐츠를 했어. 음, 아까 너무 암울한 컨텐츠를 가지고 이거를 좀 빨리 텐션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어, 아, 이, 건데 음. 그래서, 정규 시즌 3위인 두산베어스랑, 왈드카드 결정전 승리를 한 l g 트윈스 음, 아, 1차전 직관가요? 음. 아, 이미 다, 사셨구나. 수강 신청 성공하셨네요. 지금, 잠실 잠실 시리즈여가지고, 뭐냐. 지금 세 경기 다 매진됐다는 소문이 있는데. 응. 세 경기 다 매진이라는 소문이 있거든요. 응. 일단은. 자, 일단은, 와일드카드 결정전. 제가, 와일드카드 결정전 때도 작두를 탔었기 때문에. 그 작두 탄거 맞췄어 LG가 이긴다는 거 <laughs> 어, 그거 맞춰가지고 한번 일단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와일드카드 결정전 최장 경기 시간이 경신됐어요 첫 시즌에 연장 13회 갔었는데 그게 4시간 57분으로 늘어났죠 저걸 연장 13회 2015년 그걸로 끝났죠 히드라 더블 그 고척 스카이돔에서 그 뭐냐 뭐냐 위에서 그공 떨어진거를 그못잡아가지고 그걸 끝났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끝내기 한타로 끝났어요 응 그랬었고 그 그리고 연장 13회까지 가내라 투수가 도합 16명이 나왔고요그 일단은 사실, 제이크 브리검이 사실 더 던질 수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안우진이를 올렸다가, 안우진이 아무래도 아직은 좀 어린애잖아. 급격한 재구력 난조로 결국 밀어내기를 허용을 했죠. 음 어쨌든. 그래서 그게 그 연장까지 가서, 아, 체력 빠져서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 그런건 있어요 그나마 LG 같은 경우는 그 그나마 케이지 켈리가 7일까지를 본인이 다 책임을 졌어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하면서 본인이 다 책임을 져 가지고 일단은 켈리가 정말 하얗게 불태고 들어갔죠 그나마 그 덕분에 불펜이 8일부터 돌아갔어 응. 그나마 불펜이 8회부터 돌아가죠. 그 8회부터 13회까지 음. 불펜이 돌아갔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 전부터 불펜 투입됐었으면 완전히 키움골 됐었어. 그래서 그 켈리 같은 경우는 4일 쉬고 중 플레이오프 3차전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 시디즈가 끝나버리면 못 나오는 거야. 음. 그렇고 자 넘어가 넘어갈게요 그렇게 길진 않아요 자 그래서 준플레이오프 자두팀 모두 잠실이고 나는 그 거리 두기 지침 때문에 서로 자리 안 바꿀 줄 알았거든요 보통 옛날에 그 잠실에서 그 중립경기장 할때5 6 7차전 3일 한국시리즈5 6 7차전 3일 연속하면 그 그냥 어느 한쪽 팀이 더 가우, 이쪽 쓸게 그 정규 시즌 우승 팀이 더 가우 먼저 골랐잖아요. 그리고 둘이 편의상 자리 안 바꾸고 유니폼만 바꿔 입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럴 줄 알았는데 2차전 때 잠깐 더 가우 자리 바꾼대요. 근데 나 같으면 차라리 더 가우 자리 바꾸지 말고 3전 2선승제할 때는요. 그냥 한팀이 홈어드밴티지세판다 주고 그냥 3일 연작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3전 2선승제 시리즈는 포스트 시즌 입장권 비싸지 않아요? 정규 시즌보다 비쌀텐데 음왜야석이신가음 어쨌든 그래서 2차전은 2차전은 LG 트윈스가 1루 쪽 더가 우었어요 근데 원래는, 그, 뭐냐, 라카룸이 두산베어스가 1루 쪽에 있고 LG 쪽이, 저기, 3루 쪽에 있잖아. 서로 그냥 한 자리씩만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낫겠다 싶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라이벌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히어로즈 쪽은, 이번에 완전히 그 팬들이 정 떨어진 것 같았어. 와일드 카드 결정전에 티켓이 남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그 키움 쪽 팬들이 완전히 그 허민 때문에 그 다정 떨어져 가지고 아마 그 팬들이 안 왔던 걸로 결론이 났죠. 음. 거기에다가 와일드 카드 결정전 때 생각보다 그 뭐냐, 생각보다 경기, 그, 투수, 투수들이 되게 경기력이 좋았거든.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 명승부가 나오면서 그 티켓은 다시 그 회복을 했던 것 같아. 음. 어쨌든. 그, 나름 그 불펜 이어 던지기가 굉장히 명승부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규 시즌이 6주 늦게 시작했죠. 아, 내야석이에요? 오, 그, 응원단 앞자리인가? <laughs> 그, 정규 시즌 개막이 6주가 늦춰졌기 때문에, 그, 정규 시즌이 애초에 늦게 끝나버리는 바람에, 그, 올림픽 시, 올림픽 3주까지 활용을 했는데도 정규 시즌이 한 달이 늦게 끝났죠. 그래서 준 플레이오프 일정만 축소가 됐어요. 준 응. 플레이오프 일정만 축소가 됐고, 사실 그리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하루 늦게 시작했지만 한 경기만에 끝났기 때문에 이후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 그, 우, 그, 만약에 잠실 시리즈도 우천수년이 된다고 하면요. 하루씩이 늦춰지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준 플레이오프 일정이 3차전까지 가게 되면, 그 우천수년 되고 3차전까지 가게 되면, 플레이오프 일정은 늦어지겠죠. 근데 플레이오프 일정이 만약에 3차전 만에 끝나. 그러면 한국 시리즈 일정은 다시 정상적으로 가요. 그렇고, 자, 자 일단은 그 LG 트윈스 체력적으로 불리해요. 자, 와일드 카드 일정이 우천원 하루가 밀렸고, 한 경기 만에 끝냈다고는 하지만 연장 13회까지 가면서 투수가 7명이 나왔고, 그나마 연장 13회면 투수가 9명, 10명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케이시 켈리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로 버텨주면서, 7명만 쓴 거예요. 구원투수 6명으로 끄는 거야. 어. 그러니까, 켈리가 7이닝까지 던져줬기 때문에, LG는 13회까지요. 한이닝당 한 병씩만 나, 나온 꼴이 된 거예요. 그 정도면 운영 잘한 거야. 어, 네이비석이구나. 그래서, 그, 그리고 켈리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잘 던져줬고 4일 쉬고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전에 시리즈가 끝나버리면 네 <laughs> 어쨌든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힘든데 분위기는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연장 13회에 선발요원인 임찬규 선수까지 구원등판을 해버려가지고 그 1차전에는 못나와 <laughs> 어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 두산어스 체력적으로는 유리에요 그, 계속 모든 투수들이 다 나올 수 있는데, 크리스 플렉슨이, 그,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나와요. 그,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라울 알칸타라가 나왔잖아? 그, 최정의 원투펀치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유리할 수는 있어요. <laughs> 그래서 그리고 3전 2선승제에서는 1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보통 100% 다음 라운드 올라갔어요. 근데 변수는 있어요. 그 아직 선발 투수가 3차전은 두 팀다 확정이 안 됐긴 했는데 일단은 1차전에서 클리스플렉센이 나오고 2차전에서 라울아 알칸타라가 나오면 제가 보기에 두산 베어스가 3차전은 유희관 선수가 나고 같거든요 근데 유희관 선수 올해 ERA가 우점대였고 LG는 케이시 켈리가 3차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차전까지 가게 되면 LG가 유리해질 것 같아요. 이 예상은. 만약에 승부가 3차전까지 이어지게 되면 3차전 선발 매치업에서 너무 차이가 나. 음. 어쨌든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공통적인 변수 겨울야구예요. 11월 4일 저녁 예상기온이 영상 8도예요그옷 단단히 입고 가시고요. 그리고 상대전적만으로는 시리즈 우세 여부를 판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정규 시즌 상대전적은 두산이 9승 1무 6패인 건 맞아요. 그런데, 7월 24일부터를 후반기로 봤을 때, 후반기 상대전적은 LG 트윈스가 4승 1무 2패로 앞서요. 후반기 상대전적은. 음. <laughs> 그렇고, 오전 3선승제 시리즈에서는 두산베어스가 3승 1패로 이겼었어요. 자, 그런데, 3전 2선 승제였을 때 상대전적은 LG가 두번다올라왔어요 3전 2선 승제일 때는. 그렇고, 음, 이렇기 때문에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번 시리즈는. 일단 변수가 너무 많아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겨울에 하고 그리고 그 2차전에서 끝날 것 같다고 글쎄요 일단 1차전 클리스 플렉스엔데 이민우 선수고요 그 1차전 시구는 더스틴 리퍼트죠 응. 한국에서 그 뭐냐 야구 스포츠 센터 그거 뭐 관련 사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음. <laughs> 그래서 크리스 플렉센 그리고 2차전 같은 경우는 두산베어스는 라울 알칸타라로 확정이 됐어요 음. <laughs> 근데 그러고 보니까 플렉센도 올 시즌 풀타임 뛴게 아니네 어. 풀타임을뛴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음, LG 같은 경우는 시즌 막판에 좀 쉬고 돌아온 체력을 좀 비축하고 돌아온 타일러 유슨이 나와요 음. 그리고 이제 3차전 3차전은 이건는 예상 대진인데 유희관 선수하고 케이지 켈리가 맞대결을 할것 같고요 음. <laughs> 그리고 방송사는 1차전 MBC, 2차전 KBS, 3차전 s b s 예요 3차전은 낮경기고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3차전은 낮경기예요. 그렇고 3차전까지 가면 진짜 완전히 그 내일은 없다 하면서 아주 다 쏟아부었겠죠.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투수 빼고는 아마 다 나올 거야. <laughs> 그렇고요. 그리고 올 시즌 잠실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들이 돼요. 플레이오프부터는 전부 다 고척 스카이돔에서만 하기 때문에. 자, 시리즈 이상. 두팀 모두 시즌 막판에 타격이 그렇게 다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에요. 겨울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몸이 굳어 있고 사실 겨울이라서 그 수비수들이 몸이 좀 약간 굳어 있다는 게 보였어요. 응. 음. 그래서 아무래도 그 선수들의 몸이 굳으면요, 야수들보다는 투수들이 조금 더경기를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그 타자들도 막 몸이 막 굳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추울 때 제일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건 투수예요. 투수들은 공 하나 던질 때마다 계속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타자들은 쳐도도, 쳐도 그만 안 쳐도 그만이거든. 응. 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투수 운영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고, LG가 와일드카드결정전때 굉장히 투수 운영을 잘했어. 응. 진짜, 불펜이 그렇게 철벽일 줄은 진짜 생각을 못했어. 응. 그, 고구석 선수 봐요. 무슨, 한겨울에, 무슨, 무슨 그 겨, 초겨울에 시속 156이 나와. <laughs> 음. 어쨌든 선발에서는 두산베어스가 강하고 불펜에서는 LG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1차전을 내가 보기에 2차전은 확실히 두산이 이길 것 같아 알칸타라가 있어서 근데 만약에 1차전을 LG가 잡는다? 하면요 어떻게든 3차전까지는 버텨. 3차전까지 가면 내가 보기에는 켈리로 찍어 누를 수 있어요. 응. 켈리가 와일드카드 결정전는데 워낙에 구위가 좋았어. 무슨, 진짜 이 악물고 던지더라. 응. 그, 산진을 아주 그냥 우우죽순으로 그냥 10개를 그냥 쫙쫙, 네타자 연속 산진 막 잡아내가지고 난리를 치더라. 응. 진짜, 생각보다 켈리가 고기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3차전까지 가게 되면요. 그 유희관 선수가 포스트시즌에서는 조금 임팩트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 괜히 그 국대에서 선발을 안 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긴 하거든, 솔직히. 정규 시즌 때는 <laughs> 그렇게, 그, 투구수 조절하면서 맞춰잡는 운영이 정규 시즌 때는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는 책임져 줄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포스트 시즌 때는 임팩트거든. 응. 음. 포스트 시즌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삼진으로 기선제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좀 약한 편이긴 해요. 또, 유희관 선수가, 또, 포스트 시즌 기록이 썩뭐좋는 않잖아요. 또, 2013년 한국 시리즈 때도 유희관 선수가 3차전, 7차전, 물론 그때 3차전은요, 그때 두산 벤치가 한 이닝에 마운드 두번 올라가가지고 유희관 선수 강제로 내려갔던 것도 있긴 있는데, 7차전 때는 졌죠. 숲이요? 근데 그것도 또 몰라요. 겨울이라서 선수들 몸이 굳어버리면요.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일이에요. 몸이 또 굳어버리면. <laughs> 그래서, 그래서 변수는 그거예요. 그 누군가가 얼음글러브가 되는 순간, 돌글러브가 되는 순간, 그 팀의 수비는 얼어붙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날씨가 추우면요, <laughs> 그, 땅이 얼어요. 땅이 얼어서, 바운드가 좀 불규칙해질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히어로즈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수비에서 살짝, 그, 뭐냐, 돔구장에 너무 익숙해, 있 저 있어가지고 그 비온 다음날 그 겨울 겨울비가 내린 그 다음날 그, 그 상황에서 적응을 못했죠 결국 음 그거를 보여주긴 했는데 음. 뭐 일단 그래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거예요. 이, 이번, 와일드카드 결정전 때는 내가 LG가 올라간다고 확실하게 예측을 내렸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잡는다고 예측을 못하겠어.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이번에 플레이오프에 올라간 KT 위즈가 포스트 시즌이 첫 경험이고요. NC 다이노스는 한국 시리즈가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그 포스트 시즌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팀들이 지금 위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번 준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는 팀이 업셋 우승을 할 가능성이 조금 보여요. 내가 보기에 올해는 업셋 우승 나올 것 같아. 어느 팀일진 모르겠지만 업셋 우승 가능성 충분히 보여요. 이번에. 그리고, 이번 준 플레이오프를 이기는 팀이, 가능성이 좀 있어. 분위기 타. 음. <laughs> 아, 직관 가면 다 이긴다고요? <laughs> 그러니까, 솔직히 이번엔 그래요. 이번에, 그, 겨울야구라는 이 변수가, 좀그좀 그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 가을 야구가 아니라 겨울 야구라서 음 여태까지 그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고 일단은 음 그래서 어느 팀이 우승할지는 저는 딱히 예측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어요 이번에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거 얘기하자면요 2009, 2010, 2011, 2012, 2009년부터 작년까지 한국 시리즈 우승팀은 다 맞췄어요 몇 차전에서 끝날 거라고는 조금 빗나가긴 했는데 우승팀은 다 맞췄어요 포스트 시즌 때 음. <laughs> 정규 시즌에서는 정규 시즌 우승하는 팀은 좀뭐안 맞기는 했는데 포스트 시즌 다 맞췄어. <laughs> 그래가지고, 음. 어쨌든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계속 그 오랫동안 아무래도 그 봐온 걸로 봐서는 딱그 어느 팀이 우승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촉이 오는 건 있어요. 이 가을 야구에서의 그 경기력은 또 다르거든. 포스트 정규 시즌하고. 어쨌든, 중국이 문제라기 보다는, 이번 코로나는요, 중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면서, 야생동물들, 사실 야생동물들한테는요,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 사람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 인자가 있어요. 그 야생동물들의 그 생존권을 없애버린 인간이 잘못한 거야 이번엔 인재예요 코로나는 결국 자연 무분별하게 개발했다가 이 꼴이 난 거예요 나는 올해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응. 지금이라도 야생동물의 그 생존 그 여건 보장 안 해주면요 결국 그 피해는 사람한테 돌아와요. 음. 어쨌든 그래서 그 일단은 이번 시리즈 참고로 시리즈가 3차전까지 가면요 3차전은 중계 스케줄이 안 맞아요 3차전은 내가 중계 스케줄이 안 맞아서 중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웬만하면 1차전하고 2차전은 내가 중계를 하는데 어쨌든 그 토요일 경기는 내가 중계를 못해요 일요일 경기는 중계할 수 있는데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 일단은 그 이제 고척 스카이돔 라운드 가면 그때부터는 또 <laughs> 그쵸 네, 난리가 나죠 하, 어쨌든 그래서 올해는 올해는 이제 그거예요 그 지금 두산비어스 말고는 나머지 지금 생존한 팀들이 21세기 우승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두산을 빼고는 응. 우승해본 경험은 두산밖에 없어 이번에 5강 중에서 <laughs> 21세기 우승해본 경험은 참 가을 경험은 정말 두산이 확실히 많기는 많은데 문제는 두산은 그만큼 세대교체도 빨라요 세대교체도 빠르고 아마 올 시즌 끝나면요 아마 두산은 한동안은 정상급 전력을 갖추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음. 두산은 올 시즌 끝나고 주축 선수들의 정말 3분, 3분의 1은 그 재계약 못할 수도 있거든. 음. 그그 FA 그러니까 FA가 너무 한꺼번에 팍 풀려버려요. 좀 나눠서 풀리면 모르겠는데 너무 한꺼번에 팍 풀려버리고 김재환도 막 포스팅 시스템 또 도전할 가능성 있거든. 작년에 그냥 한번 던져 봤잖아. 근데 무음 잘 냈잖아. <laughs> 음. 뭐 글쎄요. 음. 뭐 일단은 뭐 그러기는 하고요. 그 일단은 그래서 두산도 올해가 끝나면 한동안은... 이런 전력을 갖추기가 힘들다는 그거를 각오를 해야 되고 LG 같은 경우도 동기부여는 세죠. 그 뭐냐? 신민지선수그 끝내기 안타 쳤을 때 박용택 선수가 신민지 선수 그 끄끄라는 그 표정 보니까 와, 막 민재야, 니네 덕분에 형이 음, 또뛸수 있다. <laughs> 응? 형 살려줘서 고맙다 막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음. 그렇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KT하고 NC는 첫 도전이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첫 도전이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을 거고. 사실, 포스트 시즌까지 올라간 팀 중에서 동기부여 약한 팀이 어디 있겠어요? 아, 물론 키우면 좀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긴 했어요. 솔직히 내가 와일드카드 결정전 프리뷰 때도 했던 얘긴데요 얘기, 솔직히 정규 시즌 3이 달리고 있는 팀을 감독을 자르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나 같아도 때려치고 싶었겠다 <laughs> 어.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올해 키우면요 포스트 시즌 어떻게 턱걸 그, 쌓아놓은 성적이 있어서 포스트 시즌 턱걸이를 했을 뿐이지, 솔직히 올해 키움은 오, 올해 성적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음. 그니까, 솔직히 올해 키움은 쌓아놓은 성적 때문에 포스트 시즌 간 거지, 솔직히 오, 올해 그, 최악의 분위기는 올해 뭐냐, 워낙에 계속 뭔가 운이 없었던 SK하고요. 그 내부에 그 골마 터졌던 피가 있었던 하나 빼면요. 솔직히 올해 팀 분위기 는 키움이 제일 안 좋았어. 그두팀 빼면. 밑에 두 팀은 번외야, 올해는. 응. 올해 밑에 두 팀은 번외고, 여덟 팀중에선 솔직히 키움이 제일 안 좋았다고 봐요. 허민이 다 망쳐놓은 거야. 응.